당시에 비치되지 않은 자료들도 도록에는 더 추가돼가지고 편집이 된것 같네요. 도록을 그러면 뭐 어디 교보문고나 뭐 알라딘 그런 데서 다 구매할 수 있는 거죠? 아, 그게 굉장히 또 어렵고 뭐 중요한 거를 물어보셨는데요. 이게 서울시의 지원 사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책 자체를 비매품으로 만들으라고 해서 이거에 대한 어떤 건의라는 한 이게 지금 사실은 고쳐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문제는 이런 책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비매품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한 400여 권을 중요한 도서관, 미술관, 여기 필자, 뭐 유족들한테도 발송하는데 책이 정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게 교보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 구입을 못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책의 어떤 그 가치가 떨어지고 책을 이렇게 유통시킬 수 없는 이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서울시에서 어떤 이런 거를 좀 고쳐서 그게 어떤 규정이다 이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책의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이 책을 사실은 판매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이건 어차피 각 박물관의 어떤 심의를 통해서 지원 사업인데 그 지원 사업에 지원해 줬으니까 팔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더잘 만들어서 어차피 지원해 주는 건데 그걸 더 팔게 해준다면 이런 것이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. 이게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개선돼야 될 이런 문제점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.